평일날 외출도 못하지. 3, 4시간 골방에 갇혀가지고 약간 환멸감과 약간 트라우마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게이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하는데 필리핀 오지 마세요. 우리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필리핀에서 떠나기 직전, 머리 왜 이러니, 이제 2주간 초단기 어학연수를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기 직전에 조금이라도 이 어학연수에 대해서 머릿속에 뭔가가 남아 있을 때 영상을 찍어 놔야겠다 싶어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필리핀 어학연수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무무를 받은 게 있었어요. 무무를 하기 앞서서 제가 기본적으로 저라는 인간이 그 영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무무를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각자 다들 영어 실력이 워낙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어학연수를 왔을 때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가늠을 하기 위해서 제 영어 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까지 영어 스피킹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환멸감과 약간 트라우마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 이러다가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25살 때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 두 달 동안 필리핀 바기오에 처음 어학 연수를 갔다 오게 됩니다. 그 두 달 갔다 오고 나서 학교에서도 뭐 영어 회화 스터디, 전공 과목을 뭐 영어로 듣는다든지 그렇게 영어에 스스로 좀 많이 노출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해에 한 학기 동안 미국에서 이제 영어를 또 공부를 하면서 영어 두려움을 많이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라떼 살짝 영어 성적을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자면 최종적으로 받았던 토익 915점, OPIC, AL, 토익 스피킹 레벨 6 150점, 요렇게 받았던 라떼 시절에 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영어를 아예 못하지는 않아요. 너무 안 써봤던 이 시간이 길어서 영어에 감이 좀 많이 이렇게 사라졌었어. 그런 것들을 저는 다시 끌어올리고자 초단기 어학연수를 온 것이고, 좀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하셔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받은 질문을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귀가 어두운 편인데 어학연수 하면 귀가 열릴까요? 수능 때도 듣기 틀리는 그런 스타일. 수능 때 나는 듣기만 틀렸던 게 아닌데. 어학연수를 가면 귀가 뚫리나요? 약간 이런 포인트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느 정도 뚫린다라고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리핀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업 형태가 1대1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 선생님이 내 영어 듣기 실력이나 말하기 실력에 맞춰서 최대한 느리고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징이 되어 있는 거잖아. 내가 뭐 다 100% 나도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필리핀 어학연수 기점으로 봤을 때 하루에 5시간, 6시간, 또 많게는 스파르트 코스 이런 데 가면은 8시간씩 막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게 아예 내가 배경 지식이 없는 거는 못 알아듣겠지만 배경 지식이 있고 내 얘기를 하고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귀는 어느 정도 뚫리는 것 같더라 라는 것이 저의 답변이고요. 발음 때문에 필리핀 말고 다른 나라 가라고 하던데 어떤가요? 어느 정도 맞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필리핀 분들이다 보니까 타갈로그의 억양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선생님들 중에서는 발음을 위주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래도 발음이 어느 정도 좀 좋아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스스로 공부를 해서 트레이닝이 된 상태거든. 연차가 조금 낮으신 분들이나 토킹 위주로 하는 선생님들 발음이 내가 들었을 때 이거는 좀 확실히 다르다 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긴 했어요. 예로 내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는데 우리 선생님이랑 내랑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뭐 넷플릭스를 본다, 최근에 뭐 피지컬 100 이런 것들을 봤다. 근데 선생님은 자기는 게이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요새 넷플릭스 이런 데 보면 뭐 게이 드라마 이런 것도 많잖아요. 최근에 자기는 그 송혜교 나온 거 나도 그거 봤대, 그 게이 드라마. 그래서 게이 드라마는 아닌데 그것이 왜 게이 드라마일까? 게이가 그 게이가 되고 그게 K가 되더라고. 그래서 K드라마였어. 그런 식으로 약간의 이 발음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사람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 필리핀에서도 선생님 바이 선생님입니다. 세 번째 질문, 2주 단기 프로그램이 있나요? 왜 바콜로드에 갔나요?
요 두 가지를 제가 같이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필리핀 어학연수 최소 한 달 4주 기준으로 프로그램이 다 짜져 있어요. 저는 이제 2주 이상 해외에서 나가고서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일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이유는 강아지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는 나는 머리 3주 이상 넘어가면 무조건 잘라야 되는 사람이라서 진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한 달을 필리핀에서 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바기오라는 도시에 어학연수를 갈 때 저를 이제 이렇게 매니징 해줬던 그 유학원 매니저분이 제 친누나의 친한 친구분이세요. 그분한테 내가 다시 필리핀 어학연수를 조금 영어 이 워밍업 입 좀 풀고 싶어서 가고 싶은데 2주짜리 코스가 있는 곳이 있냐 막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없대. 그 당시 유학원에 다녔을 때 같이 일하던 분이 바콜로드의 어학원을 뭐 인수를 하셔서 새로 차렸다는 거야 최근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 지인 찬스를 써서 2주 코스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좀 해서 편의를 좀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2주간 어학연수를 오게 되었는데 선택지가 없어서 바콜로드라는 도시에 오게 된 겁니다. 특혜를 받은 거니?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2주짜리 코스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 영상을 보고 문의가 들어온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영상을 보고 2주짜리 초초초초 단기 어학연수를 오고 싶다라는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고려를 해보겠다 라는 답변을 어렴풋이 들었으니까 혹시나 그 궁금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학원에 그 연락처를 남겨놓을게요. 제가 전혀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우리 또 우리 선배님들이나 이 영상을 지금 랜덤하게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해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알아서 해결하시라. 네 번째 질문. 2주 정도 다녀오시는데 비용 얼마나 드셨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찰차가 좀 지나가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 제가 필리핀에 와서 먹고 자고 수업 듣고 어쨌든 요런 비용 있죠. 이게 근데 개인달마다 다 다르잖아. 비행기 값 이런 거는 뭐 한 달을 오든 두 달을 오든 2주를 오든 또 같은 거잖아. 근데 호텔은 또 다르잖아. 2주간 필리핀에서 초초초초 단기 어학연수를 하면서 발생한 그 비용은 일주일간 유럽 여행을 하고 온 비용보다도 싸다 라고 좀 어렴풋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비용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제 기본 뭐 4주 코스, 8주 코스 이런 것들은 주차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용은 또 약간 좀 할인이 되고 이런 폭도 있고 제가 얼마입니다 이러면 또 내가 또 너무 호갱을 하는 것 같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래 컨택 포인트를 남겨놓을게요. 문의를 해보시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유럽을 가보지는 못했어요. 2주만으로도 효과를 느끼시나요? 32살인데 정말 고민 중이라 2주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 영어 실력이 얼마나 향상될 것 같으신지 부족하다면 얼마나 더 있으면 좋겠는지 라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케바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주만으로 효과를 느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저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에 이미 한번 시간적인 투자를 온전하게 20대 중반에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베이스가 됐기 때문에 2주 동안 약간 잊고 지냈던 저의 뭐 영어 문장 만드는 것들이나 까먹고 있었던 문법들을 좀 리체크하는 그런 느낌으로 시간을 보냈고 뭐 드라마틱하게 여기서 막 짠! 이런 뭐 해봤자 얼마나 많이 늘었겠어 2주 했는데 안 그래요? 근데 그거는 워낙 실력차가 다들 다르기 때문에 좀 답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질문을 바꿔서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전에 제가 바기오에 두 달 동안 갔을 때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때 진짜 영어 많이 늘었었어요. 대신에 바기오라는 도시는 스파르타 어학원이 있기로 되게 유명한 도시거든요. 평일날 외출도 못하게 8시간 수업하고 3-4시간 골방에 갇혀가지고 감독하에 자기 셀프 스터디도 해야 되고 열몇 시간씩 공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저는 그때 진짜 영어가 많이 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 내가 영어를 입 바깥으로 꺼낼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었던 시기가 두 달 동안 시간. 2주 동안은 그냥 옛날에 내가 그동안 이제 쌓아왔던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영어 쓸 줄 아는 사람 한국인 말고 외국인한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영어로 해봤다 라는 거를 좀 의미 삼아서 그런 거에서는 오케이. 혼자 가신 것 같은데 친구 없이 안 외로우세요? 이번 제 어학연수는
완전 공부에 올인을 하기보다는 스터디와 이케이션의 약간 중간 다리로 스터디케이션을 하러 온 거지 않습니까? 너무 좋았어. 솔직히 너무 좋았고 하루에 6시간씩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얼마나 기가 빨리겠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막 SM으로 가가지고 혼자서 막 이렇게 쇼핑하고 너무 좋았거든. 이거의 베이스는 예전부터 혼자 여행을 꽤 많이 했던 사람인지라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 필리핀 치안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환경인지. 생각보다 치안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스스로 조심을 하셔야겠죠. 정말 위험한 곳이 아니면 어차피 사람 사는 곳인데 내 행실만 잘하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직까지 그런 막 큰 경험이 없던지라. 그리고 실제로 대학생 여자분들도 여기 와서 굉장히 생활을 많이 하시고 도로가 잘 깔려 있는 환경은 아니다 보니까 그럴 때에는 트라이시클이나 아니면은 그랩 요즘에 이런 것들 잘 되어 있어서 목적지까지 그냥 뭐 걷지 않아도 다들 잘 이동을 하기 때문에 치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되 본인이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중학생 2학년 혼자 보내도 되는지 이런 것도 어떤 이제 어머니 분께서 여쭤봐 주셨는데 혼자 오는 애들 되게 많아요. 많아요.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애들이 혼자 와서 다만 이제 매니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주고 애들이 아프면 약도 챙겨주고 아침 저녁으로 애들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그 내 자식놈이 정말 집에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서 걱정이 된다 이러면은 뭐 가족 캠프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지만 혼자 오는 10대 우리 친구들 많다. 그리고 지네들끼리도 되게 잘 지낸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필리핀 어학연수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요. 가장 큰 장점은 가성비. 이 가성비 하나로 퉁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체류할 때 쓰는 그 체류비 있죠. 생활 물가도 진짜 싼 편이고 1대1 수업 같은 가장 큰 메리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학연수 대비 학원비가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캐나다나 미국 이런 데는 수업료도 비싸고 비싼데도 불구하고 수업 시간이 적고 대부분 다 그룹 수업이에요. 그런 거에 비해서 저는 조금 더 인텐시브하게 내 영어를 끌어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어학연수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다. 바기오보다 좋나요? 몇 년 전에 바기오 파인스 갔었는데 저도 또 가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서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뭐 장단점은 있다마는 저는 바기오는 다신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힘들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저도 파인스 어학원에 있었거든요. 너무 그 생활이 좋았고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당시 때가 너무 힘들었고 다녀와서 아시겠지만 마닐라에 도착해서 7시간 동안 우리가 버스를 타고 바기오라는 도시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필리핀에 왔는데 내가 바다 보려면 막 또 멀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 바기오에서의 생활은 나는 내 인생의 두 달이면 충분하다. 정말 내가 영어 공부를 빡세게 하고 싶다 이러면 저는 바기오 추천. 그게 아니라 지금의 저처럼 휴양도 같이 하고 싶다 하시면 필리핀의 다른 도시를 더 추천을 조심스럽게 하고 싶어요.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영어 회화 도와주는 어플이 효과 있어요? 아니면 어학연수가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좀 약간 쉽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어를 그냥 입으로 좀 풀고 싶고 계속 유지하고 싶다 하는 뭐 직장인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플로 하는 거 너무 추천하지. 왜냐하면 내가 출근 전에 이렇게 영어 공부하는 거잖아. 그건 너무 오케이. 근데 단순하게 어학연수에 왔을 때 영어랑 그냥 어플로 공부하는 거랑 그걸 따진다면 전 당연히 어학연수가 더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네가 혼자서 백날 그 유튜브 보면서 운동 이거 하는 거랑 PT 받아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뒤에서 뜯어주고 무게 쳐주고 이거랑 운동 효과가 다르지 않겠어요? 저는 13년도 세부 갔다가 지진당해서 연습비도 못 돌려받았어요. 유유. 요즘 계약 조항은 좀 달라졌나요? 요거는 제가 안 그래도 좀 물어봤어요. 원장님한테. 이런 자연재해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되나요? 뭐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못 돌려받나요? 라고 했는데 이 학원의 원장님 답변은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면 100% 환불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그 당시에 그 어학원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네. 아무튼 요거는 케바케라서 요렇게까지만 답변을 하고 스쿼트!
이 정도까지가 많이들 물어보셨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린 거고, 제가 여기서 조금 덧붙이자면, 한국말도 준비되지 않은 문장 있다 이러면 나 잘 말 못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 대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야. 나는 코리안이잖아. 코리안인데 코리안을 말 못할 때가 많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스피치 학원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발표 준비라는 거 왜 따로 하겠어? 한국 사람들도 한국말로 발표하는데. 근데 영어는 오죽하겠냐. 이거는 단순히 영어를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얼마나 말을 남들 앞에서 유창하게 하는지 그 능력인 것 같거든. 영어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 평소 한국말로 어느 정도 사람들이랑 능숙하게 대화를 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요. 그래야 영어 회화 능력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야. 약간 정리를 좀 하자면,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제가 해왔던 배경을 토대로 여러분께 추천하는 방향은, 필리핀 어학연수를 가기 전에 세 달에서 네 달은 영어랑 좀 친해지고 와라. 그래야 여기 왔을 때 내가 한 문장이라도 내가 스스로 더 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훨씬 더 습득할 수 있는 양이 많아져요. 필리핀 가서 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오잖아요. I like, 뭐, I ate, 뭐, delicious food 이러고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필리핀 어학연수를 조금 더 풍요롭게 하고 싶으시다면, 오시기 전에 꼭 세, 네 달 정도는 이 내 주둥아리에 영어를 좀 붙이고 오세요. 그게 가장 좋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2주 이런 거는 어림도 없다. 영어 실력을 뭐 높이는데 이런 어림도 없다. 그냥 저는 리프레시하는 느낌으로 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필리핀 오기 전에 링글이라는 그 수업도 내가 1년치를 끊고 왔어. 그게 돈이 또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 무작정 그걸 하기가 좀 두려운 거야. 왜냐하면 영어를 안 쓴 지가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수업에 참여하는데 좀 두려움이 생겼었어.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워밍업 한다라는 생각으로 2주간의 필리핀에서의 생활을 했다. 돌아가서 링글로 열심히 씨부릴 거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I like that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면 필리핀 오지 마세요. 오시기 전에 유튜브 같은 것들 요즘에 너무 많잖아. 정보가 내 때랑 또 다르잖아. 유튜브에 조금만 검색을 하면 영어 회화 관련된 영상들도 너무 많고, 뭔가 이 유튜브로 보는 게 한계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파고다 어학원, YBM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두 달이라도 영어 기초 회화 정도는 하고 오시는 걸 다시 추천을 드려요. 그러고 나서 필리핀 와가지고 위치, 댓 이런 약간 관계대명사도 써가면서 같이 붙여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더 멋스럽지 않겠어요? 꼭 오시기 전에 옹알이는 떼고 오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리핀이라는 동남아시아의 날씨를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항상 긴팔, 긴바지도 챙겨 오셔라. 실내는 드럽게 춥다. 냉방병 걸린 사람들도 많고, 저도 약간 여기 코가 계속 항상 콧물이 좀 맺혀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꼭 이제 긴팔, 긴바지 챙겨 오시라. 아직도 이 영어 때문에 저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여기에서 이제 만났던 대학생들 보니까 이제 토익 공부하고 있고, 막 토익 스피킹 공부하고 있고, 취업을 위해서 면접 준비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너무 또 그걸 보니까 가슴이 조금 약간 아렸어. 여러분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우리 또 특히나 또 제가 이 필리핀 바콜로드에서 만났던 우리 대학생분들, 아 내가 말은 많이 못했지만 뒤에서 많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항상 영어에 대해서 우리 빨리 탈출을 합시다. 여러분 젊을 때 영어 공부 안 해놓잖아요. 그러면 저처럼 30대 중반이 됐을 때 또 필리핀 같은 데 온다? 여러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영어는 빨리 졸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어 뽀개시고 취업도 뽀개시라. 여러분 파이팅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요 필리핀 Q&A는 마무리를 하고 이제 나가야 돼요. 네, 필리핀에서의 2주 동안은 정말 행복했고, 여기서 만났던 우리 선생님들도 저한테 너무 많은 시간 잘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 드리고, 좀 부탁을 해서 또 남한테 일을 넘기는 느낌으로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안녕.